예,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오늘도 그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떠돌아 왔습니다. 신동구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네, 크리스마스는 좀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24일 이브잖아요. 제가 저 종로 상가 쪽에 약속이 있어서 나갔었는데, 그 마침 그래가 저녁 시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시내 이렇게 잠깐 볼수 있는데, 아주 썰렁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니, 옛날 제 어릴 때만 해도, 제 고등학교 일 다닐 때,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친구들 또는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시내 나가면 괜히, 좀, 저, 막, 캐롤송 뭐, 이렇게 막 나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장식도 많이 돼 있고, 그 사람이 괜히 이렇게 뭐 낭만에 젖고, 뭐, 그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완전히 그런 게, 크리스마스 이브로 생각이 지금은 전혀 안뭐 나더군요. 종로에 사람이 없는데 종로 가면 사람 종그뭐 종로 그쪽에 사람 없고요. 그게 사실 주 중심인데, 그죠? 예, 명동 쪽으로도 그렇다는 얘기가 명동도 들리고. 그렇고 뭐 인사동도 그렇고 뭐 예전에는 거기 막 완전히 이 사람이 막 어깨가 치여가지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피카디리 극장 뭐 이쪽에 뭐 지금은 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뿐만 아니고 보통 그 크리스마스 때는 뭐 종교 관계없이 그 연말에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그저 뭐 들떠있죠. 행복감에 젖어가지고 그걸 또 분출하는 그러한 그 시기였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나뭐 상당히 각박해졌다는 거 할까요? 이게 뭐 돈도 이게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경제가 안 좋은데 또나 혼자 이 남들 안 좋은데 나 혼자 이렇게 뭐 좋다고 막 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그러니까는 뭐 전체적으로 완전히 마이너스가 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 그 와중에 그 어제 아침에 듭니다. 대통령께서 그 양산에 그 자택에 몰려 있었잖아요. 거기 휴가 가셔가지고 뭐 성탄 아침인가? 그뭐 하여튼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박노해 시인의 그 시를 인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아요. 왜냐면 나의 행복이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미에 제일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뭐 대통령이 혼자 행복하면 국민도 덩달아 행복해야 된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그러니까 전혀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꼭 옛날에 저 짐이 왕이다, 아 짐이 국가다 이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프랑스 루이 16세인가요? 루이 뭐 어, 14세 짐이 국가다 이거야. 예를 들면 그 모가지 잘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그러한 왕정 무슨 시대에 그것도 아니고 꼭 그걸 연상시키는 그런 댓글을 단 네티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나의 행복이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아니 아, 저도 내가 행복하면 국민 여러분 행복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불행하면 국민 행복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이 저는 뭐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 아, 그런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리고 아니 공식 그 페이스북. 제가 페이스북에 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보도가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 저는 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제정신인가? 나 참, 그러니까 이게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맨날 그 살인마, 뭐 강간범 이런 애, 김정은이가 그좀 제재 먹은 놈인데 그런 놈들하고 맨날 그 만나고 독재자 이런 애들만 만나고 하니까는 거기서 배운 거죠. 김정은이가 나의 행복은 뭐저 주민들의 행복이다. 뭐 쟤는 그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화법 자체가 완전 독재자의 그게 화법이에요. 간단히 볼 얘기 아니에요. 아, 나의 행복이 모든 국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은 너무 일방적이고 독재적이고, 일방 독재 넘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위험해 보이는 사고예요. 사고 일단이 그 드러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또라이 같은 이야기죠. 지금 뭐, 문법, 문법에도 안 맞는데 그게. 예. SNS 사이에 보면 야단해요. 그 예. 얘기 들으니까. 저도 그건 우연히 알았어.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 아이고. 아니 그리고 집에는 왜 갑니까? 뭐 그리 자주 갑니까? 그. 아 그날이 그것도 비판이 많은 게 그 예. 최저임금 그 무슨 개정안인가? 예.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이걸 워낙 이것 때문에 예. 뭐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예. 중소상공인들 예. 자영업자들 뭐 어렵다 하니 예. 뭐 약간 수정할 것처럼 그걸 비쳤어요. 예. 그것도 새로 임명된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 회의도 하고 예. 했는데 24일날 이게 대통령 휴가 가버리고 예.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거 아마 그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확정해버린 모양이에요. 예. 했는데 거기 내용이 보니까 최저임금이 그 달라진 게 없대요. 예. 뭐 그냥 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잖아요. 예. 대법원 판례도 예. 그게 최근까지 그렇게 돼 있대요. 예.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 왜냐면 근무 안 한 휴일도 예. 돈을 주는 거죠. 임금을. 근데 거기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게 이번에 통과된 핵심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지금 8,350원인가요? 그게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많은 대로 올라간대요. 아. 그러니까 내년부터 굉장히 그 더 이제 경제가 서민들 생활 힘들 것이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을 뭘 적용하는 국민의 예. 생산 인구가 40% 정도 된다네요. 우리나라가. 예. 그런 나라가 또 세계에 없답니다. 예. 미국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그 비율이 한 3% 된대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 예. 근데 우리나라가 40%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임금인 제도라는 거는 예. 쉽게 이야기하면 선진국에서는 미국 같은데 정말 우리나라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정부에서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보장 예.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해주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 그게 3%라니까. 우리나라 40%는 그 국민의 그 절반 가까이로 최저임금을 제도를 적용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작년 1년 동안 금년 1년 동안 그렇게 경제를 붕괴 이야기까지 넣을 정도로 망가뜨리 놓고 이 잘못돼서 고쳐야 되는데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대통령 휴가하고 가서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아휴. 성탄절 메시지 나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예. 도저히 뭐. 참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그 내년에 지금 실제로 뭐 만 원까지 올라가면 뭐 중소기업들 다 문 닫고 뭐 실업자 완전히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아니, 국민 여러분, 못 참겠으면 참지 말고 돈을 던지라니까. 아니, 그 주동한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민주당이든 누구든 간에. 가가지고 그 돌 던지고 그 화염병 던지고 해가지고 그냥 씨 들어엎어야지 뭐. 아 그러지 않는 이상 뭐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할까? 문재인이가 죽든지 뭐 서민들이 죽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이파사파인데 뭐 못 살겠다 가라앉자 정권 해야지 그 뭐 꾹꾹 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블 쇼크가 예.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된다 내년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예. 진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산업계에서는 이거 완전 책임 회피에서 미봉책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환영하는 거는 이제 민노총, 한노총, 노동계밖에 없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의 경직성이 예. 이거 국가 경쟁력을 다 까먹고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노동계 그 뭐야 저 노조를 위한 나라가 예. 아니잖아요. 아니 그 노조들 그 저 귀족 노조들 걔들 연봉 1억씩 받는데 그러면 최저임금 올라가면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올라가고 자기들 또 사람 더 청년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사람 많이 뽑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사람 뽑으면 자기들은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완전 흡혈기인데 그거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 민주노총 이런 귀족 노조들이 흡혈기인데. 그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해가지고 자기 연봉에서 5천만 원 떼가지고 사내 하청이라든지 2차 협력업체들 2,500씩 나눠주면은 그러면 전부 다 5천만 원씩 받고 골고루 행복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노조 갑질에 제가 보기에 노조 갑질에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내려앉게 돼 있어요. 큰일 났어요. 예? 노조 갑질에다가 정부 예, 예. 정권의 갑질 예. 뭐 좀 더불어 민주당 무슨 뭐 국회의원 있죠? 예, 김 뭐예요? 김성훈가? 김에 예, 보궐선거로 예, 예. 국회의원 한지도 뭐 지금 몇 개월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예. 이 한번 무슨
우리가 비행기 타보면 당연히 신분증 내고 다 하잖아요. 알아서 미리 알아서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국권하고 신분증을 미리 꺼내놨고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탁탁 지나가잖아요. 안 된 거야. 그 내라고 한 것 가지고 온갖 무슨 사장 뭐 불러라 규정 찾아와라. 그게 갑질이죠. 갑질. 그럼 이거 그런 갑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4일인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엉뚱한 핑계 대다가 자기가 오히려 갑질에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또는 뭐 김해 공항을 자기 반대한 그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공격을 받았다고 헛소리 하다가 오늘 기혼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 사과를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저 대한항공처럼 대한항공 구속됐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정치인으로 구속시키고 봐야죠. 그렇죠. 대한항공 그것은 뭐 저 땅콩향 사건 있잖아요. 뭐 갑질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구속시키고 야단 벗을 떠는 사람들 자기들은 해놨고는 그냥 사과 또 안 해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 친노무현 핵심이고 보니까 문재인하고도 핵심이고 봉하마을 뭐 대표의 사람이다 봉하마을. 근데 봉하마을이 그 주식회사입니까? 봉하마을이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거기 그 사저 있는 사저 사저 출신 지역 아닙니까? 김해 예, 예. 그 봉하마을의 대표의 사라는데 뭐 하는 그럼 뭐 무슨 또 회사나 차린 거예요? 아이고 그 저기 좀 그 국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일을 좀 하세요. 아이 저기 저 우리 이제 운동권 아저씨들 아이고 정말로 제가 오늘 그 조금 전에 낮에 그 이승만 대통령 그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방송을 우리가 매주 수요일 2시에 방송을 하는데 예, 예. 와 이승만 대통령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일 전쟁부터 해가지고 전후로 그 복잡한 그 100년 전에 동북아시아 정세를 설명을 하는데 야 딱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웃지도 않고 이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계속 똑똑 읽었더만 사람들이 웃지도 않는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이 지금 우리 언론 지금 저 같은 좀 작지만은 이 언론에서도 이 100년 전에 이 정치 이 구조를 갖다가 좀 어떻게 좀 공부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이 지금 현재의 이 정세를 좀 이렇게 타파하고자 하는 뭐 그런 노력을 하는데 아 얘들은 밥 먹고 지금 진짜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진짜 그 가장 정확한 그 평가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의 혁명 혁명을 성공시킨 대통령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거는 지금의 시스템을 다 만든 거잖아요. 다 만들었어요. 국법에 물론 그런 게 다 담겨 있고 원전부터 해가지고 재원의 의장도 하고 대통령 하면서 헌법에 담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 그 시장경제 이 체제 이 두 축으로 해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가 덕분에 현재까지 근사한 나라가 세계 그 10위권에 강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뿌리가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주권을 확실히 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농지계획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한참에 이게 완전 다 뭉개고 그 역사 자체를 지금 이 정권이 부정하고 있잖아요. 아, 이런. 건국 자체, 1948년 건국 자체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1919년, 예? 물론 그슬 올라서 그것도 올해 100주년 행사를 내년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히 지금 현대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대한민국 현재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가 맞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근데 지금 사회주의라는 말은 거의 이거는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로 왜냐면 국가에서 경제에 자유시장 경제에 뭐 전부 그냥 최저임금부터 뭐 노동시간 뭐 전부 국가 하잖아요. 그럼 사회주의 경제라는 거야. 아니 뺏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 그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는 거 이런 사고방식 이런 행위 자체가 사회주의 경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이 보면은 세금도 올라가지만 4대 보험도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아니 그러면 4대 보험이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준조세인데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4대 보험을 올려버리면은 그럼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평생 살면서 제 집사람이 왜 세금이 계속 뭐 이것저것 많이 온다는 거야. 근데 세금 얘기하는 걸 별로 안 들어봤어요. 제가 솔직히. 근데 요즘 뭐냐. 근데 저뿐만 아니고 제 가족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봤는데 세금이 뭐 해가지고 뭐냐. 아니 그 북한을 퍼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세금 가렴 죽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세금을 그렇게 걸어가지고 경제는 지금 계속 내려앉는데 예. 세금은 덜 거치, 더 거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돈이 넘쳐나, 정부에. 예. 그 돈을 국민들한테 세금, 그 어려운 세금을 받아가지고 예. 쓰는 걸 마음대로 쓴다, 이게. 그리고 오늘 그 남북출도 인계식 했죠? 예. 착공식. 예, 예. 7억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로. 아니, 7억이. 그리고 다 세금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사 내용이 뭐냐? 아니, 예. 아니 출도 도로를 그냥 착공식이라는 거는 착공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제 공사를 해야 돼요. 그죠? 뭐, 불착하고 땅 그게 착공식 아니에요? 근데 예. 아니 그 기업이든 어디든 착공식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착공식 아무 그 뒤에 공사가 없어. 공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설계도도 없이 착공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기 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기. 예. 7억 사기 쇼에 예. 국민 세금을 퍼부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단찍이냐. 예. 왜 했냐 이거야 왜. 예. 그리고 거기 북한 대표가 무슨 위성근 어? 조평통 위원장인가요? 예. 그 놈이 내려왔는데, 예. 그 놈이 그 지난번 평양 정상회담 때 맥밀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네까 한 놈 아닙니까? 그 귤이나 한 박스 사가지고, 저, 예. 사과, 그, 사, 그 놈한테 사과를 받아야 될 놈이 또 예. 그 대표로 내려오고, 예. 우리 쪽 한 100여 명이 올라오고, 북한에서도 100여 명 내려와서 행사를 예. 했는데, 행사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심지어 행사하고 보통 오찬 같이 하잖아요. 예. 오찬 따로따로 했대. 그럼 뭐하러 만납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했느냐 이거야. 예. 국민 세금을 그렇게 어렵게 사는 국민들 세금을 가름지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어? 걷어가지고 이런 데서 헛돈 쓰느냐 이거야. 이게 진짜 참 이거 정권 끝나고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또 그 저 전부 그 구속 그 저 조사해가지고 특검이 국조든 뭐 해가지고 이게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볼 땐 7억 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빼돌린 거예요, 이거. 이 실제 그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다 돈 빼먹으려고. 그 이해가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최근 그, 청와대 특감만. 예, 예, 예. 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예, 예. 거 있잖아요. 예. 아니, 이 양반이 이제 12월 16일 날 그, 저, 조선일보 전화 인터뷰를 해가지고 폭로해버렸는데, 예, 예. 지금 며칠이죠? 그럼 딱 10일 됐네. 예. 오늘 26일이니까. 예. 이게 진척이 말이에요. 청와대가. 예. 완전히 처음에 막 휘둘려가지고, 뭐, 완전 막말을 하다 미꾸라니니. 예? 우리는 뭐 그런 DNA가 없다. 불순 우리니, 예. 우리는 예. 그런 민간 사찰 DNA가 있다. 온갖, 좀 과격할 정도로 예. 자기 변명을 늘어놓다가, 예. 지금 조용해요. 그냥, 뭐, 대변인도 없어. 대변인 일만 역시 열심히, 그 하더만은, 그저, 민정수석실에 뭐 반부패 비서관인가요? 예. 그쪽을 밀어버리고 보이지도 않아. 왜냐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거든. 이게 놀는데 어제 김태우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이거 예. 압수수색해야 된다, 청와대를. 아, 예. 그 주장했잖아요. 예. 아래. 예. 압수수색. 왜 뭐. 저런 식으로 하면 증거 다 인멸한다는 거죠. 아. 근데 안 해, 검찰은. 이미 예. 저 고발이 돼 있는데도. 예. 검찰에서 아직까지 착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하여튼 적당히 덮으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예. 완전히 갑질한 거예요. 갑질, 사기, 네? 거짓말. 민간인들 막 들어보고 말이죠. 이거 한 정치인, 민간인, 언론인 말이죠. 예. 뭐 공직자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아니 그 우리 공직자도 오늘 보니까 핸드폰 약간 그 조사 대상 받아가지고 포렌식까지 기결해가지고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 전 정부에 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민간 사찰 때문에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더 심하게 한 거예요. 아니 그 저기 그 태극기 집회에 그 나가신 분들 뭐 몇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들 다 경찰이 다 뒤쫓아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민간 사찰이죠, 사실은요. 내가 내 돈 후원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왜 사찰합니까? 그것도 사찰이죠, 사실은요. 예. 4만 명인가 뭐 몇만 명을 사찰했다고 하는데 그 사찰입니다. 그 집단 소송 한번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그게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갑질 정권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민주화 모두 뭐냐 뭐 문화 예술계 뭐 저 예. 블랙리스트 그런 거 전부. 예. 적폐청산이라는 적폐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예. 예? 그냥 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일부 일단이 드러나 버렸는데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지금 제일 문제는 북한 비핵화 있잖아요. 예. 이 사기예요, 사기. 이 명확하게 드러나버렸어. 그래서 이 문제를 참. 이 정권이 그러니까 비핵화 사기를 하고 치고 예. 예. 그다음에 갑질을 그냥 전 분야에 그냥 걸쳐서 했는데 예. 이 뒷감당을 저는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뭐 주는 거 외에는 뭐 아니 근데 비핵화 이 문제는 저 지난 20일날 북한 조선 조한통신 있잖아요. 예, 예. 북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했어. 조선보안도 비핵화라고 명시되어 있지. 예? 북한 북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 비핵화 비핵화를 북 비핵화를 어물적 간판을 내걸어 바꾸어 놓음으로써 시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켰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정확하게 표현한 게 자기들은 자기들 비핵화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다. 예. 그럼 저도 많이 주장했거든요. 왜 한반도 비핵화 가지고 왜 북한 비핵화를 정확하게 그걸 약속을 못 받았느냐. 예. 합의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완전히 한반도 비핵화 조선 자기들이 여태까지 주장해온 선대로부터 주장한 조선반도 비핵화 예. 이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예. 얘들 노리는 거는 주한미군 출수 예. 한미동맹 해체 이거란 예. 말이에요. 근데 북한 이제 미군의 핵우산 예. 이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놀아난 게 이미 공식적으로 나와버려서. 그런데 계속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자기들 큰 성과를 이룬 채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김정은이는 아주 진실한 청년입니다. 왜냐면 자기는 끊임없이 한반도를 점령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예. 한반도를 갖다가 자기는 비핵화할 생각 없다. 계속 그 비핵화할 생각 없다. 그걸 놀아난 거야. 그 한반도를 갖다 남한을 갖다가 자기는 집어삼키겠다, 적화하겠다.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가 진실한 청년입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청년. 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못해서 안달해 가지고 네. 제발 네가 한반도 비핵화를 해도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해 가지고 네. 국민도 속이고 네. 미국 대통령도 속이 가지고 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 하자 뭐 이래 한 것 같아. 아니 그랬는데 지금 저기 김정은이가 저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와가지고 지금 뭐 뭐야 중국이 도와주지도 못하지 러시아가 도와주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철창 게임 1대1 데스매치가 지금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 사기를 치놓고 1년 내내 예. 그렇잖아요. 평창 동계 올림픽 그 설 올라가면 6월달부터 해가지고 1년 가까이 예. 뭐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6일 이제 미국 정상회담 그 3월 6일 날 그 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수은 국정원장이 예. 평양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내려와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아 김정은이가 북한 비핵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예. 그래서 저 정상회담 뭐 이렇게 추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미국까지 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혹 그럼 뭐 만나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가서 그 청와대 밖 아니 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략 나가서 발표해라 지금 보니까 북한은 네. 자기들 북한 비핵화 하겠다고 한 적 한 적 없다 네. 확실히 해버린 거야 네. 실제도 그랬고 네. 우리가 언제 우리 비핵화 한다고 그러냐 그냥 조선반도 비핵화 네. 한반도 비핵화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 완전히 지금 그럼 이걸 미국에도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 정부 이 해명해야 된다 이거야. 예, 해명. 예. 왜 거짓말하면 해명해라 이거야. 예. 그렇잖아요. 예. 누구 때문에 누구 말 믿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까지 쏘아가지고 싱가포르까지 가서 예. 거창한 합의를 하고 했는데 예. 해명하라 이렇게 노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21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예.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목표는 종전선언이다. 예. 근데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는 늘 전쟁의 공포와 함께 생활해온 만큼 예. 국민을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쪽내가 다 드러난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정전협정 해야죠. 전쟁의 공포에 우리가 늘 그렇게 생활해왔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 전쟁 공포를 없는 전쟁 공포를 자기가 조성해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종전선언을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이게 완전히 사기질이거든. 예. 사기질 드러났잖아. 예. 근데 그 북한이
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이 뭐 어떻다고 이런 쭉 한 거를 예. 한마디도 얘기해서 해명을 한 적이 없어. 국가안보실장은요. 예. 북한에 있는 보도가 나오면 자기 해명을 해야 돼. 아, 그 뜻은 이렇다 이렇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한마디도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유. 그리고 국방부도 마찬가지야. 국방부 업무보고도 완전히 국방의 정치화 선언을 한 것 같아. 이게 20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말이에요. 완전히 북한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즉 개념이 이거 전혀 없어요. 완전히 안보 해체, 무장 해제. 예. 해서 무슨 전부 평화로 이거 도배를 해가지고 어? 각광 국방 대시를 유지한 건데 누구로부터 국방 대시 얘기도 없어요. 대통령의 통수 지침과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이거 완전히 국방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예속시킨 거야. 정치화, 정치화를. 예. 예. 송영무 장관이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송영무 장관이. 그 양반은 뭐, 우리, 안 보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해군사관학교 동문회도 못 나가는 걸 알고 있고. 아, 아니, 그 장관 때리치우기 뭐 며칠 안 남겨놓고 왜 그런데 사인하고 이상한 이야기. 그 매티스처럼 해야죠. 그 매티스처럼, 어이씨, 네.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나 간다, 이러고. 네. 당신하고 아니, 뭐 마음 맞는 사람 하루 장시간 권리가 있다 하면서 예. 그러니까 내하고는 안 맞으니까 내가 물러난다 예. 이런 얘기 아니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갈 때 아유 저 이성권이 데리고 와가지고 하세요. 나는 갈 테니까 이성권이하고 짝짝꿍 맞으니까 이성권이하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냥 나가버리면은 그러면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이게 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완전히 놀아나고 또 그게 동조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또 주도해가지고 쏘기서 국민도 쏘기고 미국도 쏘기 했는데 문제는 20일 날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게 발간이 됐어요. 책자가. 예? 여기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현실의식이 없어. 쏘갔다는 거라든가 북한한테 이게 문제가 없고 그냥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이게 국가안보 목표에 첫 비추는 거예요. 이게 북한 문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근데 해결을 그동안 평화적으로 자기들 했잖아요. 예.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예. 예? 핵실험장, 그 다음에 미사일 시험장, 예. 폐기쇼 한 거 외에는 예. 아무런 거, 리스트도 하나도 안 내놨는데, 예. 지금 연말에 넘어가면서 이거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아. 그 연장선을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예. 예. 예? 예. 이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 그런 게, 이 말은, 비핵화 사기, 예? 이걸 계속 하겠다. 사기극을 펼쳐나가겠다. 당당하게. 국민들도 계속 쏘이겠다. 미국도 계속 쏘이겠다. 이게 먹히겠습니까, 내년부터? 아, 이게 이제 애들 하는 게 너무 다 빤하니까 혐오스럽습니다. 아니, 거짓말도 좀 이게 수법을 바꿔가야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이렇게 멍청하게 거짓말 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북한도 이제 그 김정은 통치 자금이 바닥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그냥 어려운 게 북한은 지금 근데 우리나라 경제도 내년에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북한은 뭐 뭡니까 저 그 간부들 그 인민군 간부들부터 해가지고 이게 월급을 아직 뭐 못 준다 하더라고요. 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뭐 할 뭐 아유 그러니까 국민을 아유 빨리 좀 끝냅시다. 아유 우리도 힘들고 다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제 힘듭니다, 힘들어. 아유. 그러니까 하여튼 그 국민들이 각자 도생을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월호 그 일반 여객선 사고하는 것 난가까지도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고 공격한 세력인데 국민들 삶을 책임져야죠. 국민들 일단 안정되게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경제 원리를 벗어난 사회주의적인 이념적인 그 저 경제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내려앉으니까 뭐 서민들부터 그냥 경제가 엄청 어려진단 말이야. 예. 국민들 어렵게 만들고 두 번째 국민 안전이 보장이 안 돼. 예. 생명과 재산 보호가 안 돼. 예. 이 상태. 왜? 북한은 전혀 재래식 군사력부터 핵까지 전혀 그대로 온전하고 더 위협이 그냥 엄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지난번 판문점 선언 그 군사합의 뭐 따라서 완전히 그 전방을 다 열어버렸잖아요. 예. 전방에 예. 집기도 철수하고 예.
해안철조망도 철거하고, 어? 예. 대전차 방어벽도 철거하고, 예. 어? 뭐, 평화지대니, 뭐니, 수요 NLL 평화수익이니 해가지고 말이죠. 예. 그 정찰도 못하게 하죠. 예. 뭐, 이로 말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력증강에는 훈련을 하는 것도 북한하고 합의해가지고 해야 돼. 계속 지금 8분 이상 북한 시비를 걸어서 군사합의 위반해라고. 예. 그렇게, 저 독소조항이 포함된 예. 합의를 하고 말이에요. 예. 거기 손본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그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국민이 불안하단 말이야. 안보가 불안하단 말이야. 아니 안보 이렇게 국가를 끌고 가면서 어떻게 예. 책임지냐 이거야. 아니 이 사람들은 그 뭐 공산이 이 정권이 그 공개하지 않고 예. 온전하지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나름 대한민국을 망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아주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니까 북한한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면 북한하고 경제를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도 똑같이 만들어야 그렇게 되면은 예. 북한 경제도 좀 내려앉고 한국 예. 경제도 내려앉고 같이 망하면서 예. 두 정권이 예. 김정은 문재인 정권이 사실 예. 내가 뭐 공조 정권이라도 과연이 아닐지 모르잖아요. 예. 두 정권이 동시에 예. 붕괴될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신 차려야 된다. 아유, 그 얘기를 하고 빨리 붕괴가 좀 됐으면 좋겠어. 오늘 뭐 다 되신 겁니까? 예. 아, 국민은 뭐, 저기 내년에 좀 빨리 끝내시죠. 아, 이게 내년 되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꼭 맞아야지 이게 이 아픈 줄 아십니까? 딱 봐도 야 이거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게 지금 정부가 예, 제일 예. 착각한 게 북한에 대해서 착각을 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국민인 걸 착각 모르고 착각한 거예요. 그걸 속일 수 있다 생각해. 그게 오만이죠. 근데 지금 오만이고 오기고 그것도 갑질이에요. 예. 갑질은 지금 뭐 국민들 뭐 그 하면 아직도 뭐 40% 이상 뭐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예. 거기 그 지지율은 이제 신기록 같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봤습니다. 그 영등포하고 어디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문재인 잘한다, 못한다 해가지고 스티커 붙이는 걸 하니까 아, 못한다에 집중적으로. 아, 그런 거. 예, 그런 것도 뭐 여기 여러 군데서 하더라고요. 예. 하도 이거 조작이 많으니까 그냥 못한다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아, 국민은 하여튼 내년에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예, 저기, 내년에 잘 살아남으시고요. 이, 일단, 이거 뭐, 저는 이게 크리스마스인지 아닌지. 어, 그러니까. 전혀 참 진짜 참 길거리 가는데 캐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전에는 제 어릴 때 뭐 하여튼 뭐 연말 예. 되고 크리스마스 이쯤에는 막 사람이 괜히 붕 떠요. 예. 마음이 그냥 예. 어 행복감에 겨운다 그러니까 돈이 예. 있고 그거 알고 용돈이 얼마나 온 어디 가가지고 친구 만나고 막 같이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그냥 시내 그냥 번화가나 이런 데 나가고 싶어 하고 그랬잖아요. 오님은 언제 예. 언제 적이십니까? 제 고등학교 때 예? 5원, 15원 이렇게 예. 용돈 받다가 나가서 그래도 그게 뭐 예. 전혀 부족하기보다는 예. 그냥 전체 분위기가 좋으니까 저쪽은 뭐 또 눈 내리면 아, 사회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국민 행복시대 예. 말만 행복하면 아니 그 눈 내리면 눈사람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 입으로 맞고 말이죠 예. 그런 게 여기서 예. 다 사라졌어요 그 눈 속에 돌러가 왜 국민들 때리고. 삶을 이렇게 각박하게 예. 예. 또 불안하게 만드시냐 예. 예. 아 이거 하면 되겠다 눈 내리면은 눈 속에다가 돌려가지고 저기 그 저기 민주당 당사에 던지면 되겠다 아이고 국민 여러분 하여튼 저기 너무 저기 힘든데요 예. 저기 하여튼 힘내시고요 저희가 좀 재밌게 들으려고 아이고 뭐 웃기도 하고 예, 내년에 아마 뭐 정권이 예. 붕괴될지도 모르니까 뭐 희망이 있습니다 아 그 지금 그 김정은이 그러니까 저기 공무원들이 뭐 보위부부터 해가지고 걔들이 지금 아사자가 나온다더라고요. 제가 갈 때 같이 가든가. 아무튼간에 아 그리고 저기 그 아까 저 미군 그 메트 장관 그 다음에 장군 누구? 아 예, 잭킨 잭킨 예. 장군이라고요. 예. 육군 사상 장군 출신이고 육군 참모 차장 마지막으로 예. 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마이크론이 되는 모양이에요. 아.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연도 좀 있고 예. 미국 언론은 대부분 그렇게 예측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임시로 이제 장관 대행을 부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예. 트럼프가 예. 트럼프도 좀 저 화가 났겠죠. 며칠 예. 갑자기 사표 내니까 이걸 예. 시간 안 주고 내년 1일부터 바꿔버린대요. 아.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청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예. 이제 부장관이 하고 예.
제킨 장군이 아마 달 가려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냥 강성이에요. 강성이에요. 예, 지금 저 국가 안보보좌 하는 볼턴 이상으로 예. 초강성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난 5월 달에 예. 폭스뉴스 인터뷰를 했어요. 예. 트럼프는 예. 여의치 않으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갈 것이다. 예. 그게 정상회담 해가지고 예를 들면 트럼프 예. 이렇게 했다고 계속 속일 수 있다고 착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줬는데 예. 계속 나를 속이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을 했고 예. 예. 그다음 한국이 장난치기식에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 국민을 속이고 예. 미국 그 동맹 미국을 계속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보면 아니 그 이게 완전히 그 대북 정책이 급변할 예. 수 있어요. 아. 저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예. 내년에요 북한 핵 대북 정책 확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해상 봉쇄부터 들어가고 예. 물론 제재는 더 강화시킬 것이고 예.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해상 봉쇄에서 완전히 요만한 의선 하나 마음대로 못 치료 못하게 한다는 거지. 예. 싹 그냥 막아버리는 거야 북한을. 중통을 예. 그냥 딱 조여버리는 거야. 예.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되게 강제적으로. 아니 그 지금 러시아가 유가가 지금 뭐 40불대까지 확 떨어지니까 지금 그 10월 말부터 지금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유가가 이거 없으니까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괜히 잘못했다가 지가 북한 도와줬다가 지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못 도와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자꾸 이 도와주면, 아니 문재인부터 때리라니까는 아이고 자꾸 우리가 또 영어를 또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저 종북 좌파 뭐 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결국은 그게 어디에 기대냐면 김정은 정권에 기대고 있잖아요. 예. 김정은 정권 자체가 저 내짐이 시스템이 체제가 무너지면은 예. 자동점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다 이건 끝나가지고 대한민국 전역 한반도가 다 정리되는 거죠. 예. 아니 그 이 저 빨리 저 문재인 정권부터 때리라고 이거 영어로 해야 돼. 플리즈 어택, 저 플리즈 어택 문재인. 문재인 퍼스트 어택 플리즈. 자, 그, 저, 그리고 저, 지금, 그, 저, 뭡니까, 저, 광개토 대왕함이, 저, 무슨, 뭐, 레이더를 쏘았다, 공격 레이더를 쏘았다, 그, 일본, 그, 해상 초계기에다가, 이게 뭐, 지금 뭐, 상당히, 이제 뭐, 아, 그걸 저, 잘못.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 저, 그걸, 그, 확인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예. 그게, 그, 우리가 사격 통제 레이더를 예. 해가지고, 그 발사 그쪽으로 쏘, 그, 전파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일본 해상 초계기의 예. 그 ESM 장비라고 보세요. 일렉트로닉 예. 스포트 메저. 그게 예. 전자전 지원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적의 전파를 받아가지고 예.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아. 주파수가 뭐냐 쫙 논다고. 예. 그걸 보면은 아, 이거는 한국 해군의 구축함에 실린 사격 통제 레이더다. 이렇게 딱 나와요. 예. 예. 그게 저, 그게 다 그 분석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 구축하면서도 또 그게 또 있어요. 예. 전파 받으면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딱 그 레이저 빔 쏘는 순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 다 알 수 있는데. 알람이 빨라빨라 그러면은 그게 예. 그 기록이 남게 돼 있어. 예. 그게 다 자동 저장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그 ESM 장비에서 예. 해상 초기 ESM 장비 그게 다 기록이 있을 것이고. 아. 그다음에 우리가 만일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일본 해상 초기에게 쏘았다면은 예. 우리 쪽 기록이 또 있다고. 예, 예. 그게 다 적혀 있어요. 예. 그거 다 공유하면 돼. 예. 그럼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제가 알기로 우리 해군이나 국방부는 우리 쏜 적 없다. 이렇게 하면, 쏜 적 없다는 거, 우리 기록 다 왜냐면 쭉 시간대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없다, 없지 않느냐. 예. 오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있으면은, 있었는데, 이거는 누구로 쏜 게 아니고, 방이 어디 거 다 나오거든, 예. 거리. 그렇게 하면 되고 일본은 정말 뭐 내 나라 이거야. 예. 한국 해군의 구축함에서 발사한 사격 통제 레이더 주파수다 이게 우리 ESM 내 나라 이거야. 안 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내놓고 있습니까? 그거 구체적인 명분 없어요. 아. 그리고 해상에서 제가 이제 해상 그 구축함 예. 함장도 하고 다 했잖아요. 예. 사격 통제 레이더는 언제 하느냐? 예. 전투 배치 상황에서 전투 상황에서 돌리는 거예요. 예. 평상시는 안 돌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상시 항해하는 건 항해 레이더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항해 레이더 따로 있죠. 이 사격 통제를 항해 레이더로 잡은 거를
제가 옛날에 저 80년에 간첩적 객심시킬 때도 예. 항해 레이더에서 접촉한 거를 예. 사격 통제 레이더에서 이걸 아. 다시 그 추적을 했다고. 그 예. 락탄이라고 락탄. 예. 해가 그러면 굉장히 정밀하게 항해 예. 레이더에 비해서 이게 정밀하게 진로 속력 광이 그림이 잘 와요. 예. 그럼 거기에다가 어떻게 되죠? 사격 통제 레이더니까 아. 거기에 한포 무장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아. 원격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예, 예, 예. 해군 그러면 무장이 여러분 70mm 한포를 가지고 저 표적이 적성이니까 예, 예. 어, 적대행위를 했기 때문에 객파 객심시키겠다 하면은요 예. 사격 통제 레이더에 그 한포를 그냥 소위 어사인 시키면 돼. 로컨대인 그 표적 정보를 한포에 그 사격 맹렬에다 들어간다니까. 예. 그 사격을 어떻게 하느냐? 예. 그걸 보면서 컴퓨터 이런 식으로 여기 있죠. 예. 따다닥 하면은 예. 모든 게 여기서 화면 보고 그냥 날아. 포안에 쏘는 게 북한은 포안에 안 들어오면 못 쏴. 아. 그러니까 제가 구축함 한 척만 저한테 주면은 예. 북한 해군을 한 척까지 다 개멸시키겠다고 자신 그 얘기인데 예.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 그 그때 뭐 북한 어선 때문에 예. 굉장히 긴박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해군이. 예, 예. 그러면 전투 배치를 했을 수 있어요. 아. 왜 전용을 전투 배치. 그럼 전투 배치를 했으면은 예. 사기 통제 레이더까지 가동하는 거예요. 아. 모든 장비를 다 가동하거든. 예. 했을 때 자 사기 통제라도 가동하다 쭉 설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어선을 탐지하기 위해서 예. 사기 통제 레이더까지 전 센서를 가동해서 탐지를 하다가 예. 그 주변에 뭐 이 딱 그냥 어선이 어디 있다는 걸 확신이 없으면 쭉 이렇게 탐지 범위를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서치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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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예를 들면 해상 초기가 일본 해상 초기기가 그 범위에 들어왔으면요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전파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예, 예. 그걸 가지고 일본이 시비금거나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꼴보기 싫다고 괜히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한일 관계 네. 악화되니까 뭐 네. 외교부가 이행사냐 이런 이야기까지 놓을 정도로 의견하고 어? 영사 뭐 외나 외교부 하는 게 없다 청와대 지침받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네. 완전히 그 특히 대일 외교가 파산이 났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게 네. 그 한일 관계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네. 이런 시비가 안 될 사항까지 시비가 네.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럼 앞으로 우리 저 그 러시아 갈 일 있고 여행사 좀 그 티켓팅도 해야 되는데 그 외교부 공간에 가서 티켓팅하면 됩니까? 지금 비행기 티켓 일본 전문가들이 다 그냥 이게 예, 그 외교부 인사에서도 소외되고 뭐 예.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외무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한국은 시스템이 없는 나라가 됐다고 했어요. 예. 한국은 시스템이 없는 나라다. 예. 그게 이게 체계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야. 예. 왜냐면 1인 지하에 청와대 뭐냐 해가지고 거기서 뭐 과거 정부에서 합의한 거 그저 원천 뭐냐 한다. 예. 위안부 그 합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징용 피해자 예. 그런 거 다 정부에서 과거 정부 한 거거든. 예. 그건 뭐냐고도 하니까 일본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면 정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 간의 이 조약이나 이 합의는요 예. 지켜줘야 되잖아. 예. 안 지킨다 이게. 아 완전히 무례배. 그럼 이 정부가 저 유일 배반적인 게. 예. 그러면 그 정부의 김대중 정부에서 저 평양 정상회담 합의 예. 14선언 또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올라가서 김정일하고 예. 합의한 거. 예. 전 정부가 안 지켰다고 막 그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예. 똑같은 거야. 그런데 북한은 정부에 따라서 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켰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일본하고는 틀리지. 외국 정상국가하고는. 정상국가하고 맺은 합의는 정부가 밖에도 지켜야 되는 게. 아니 그 저 김대중 정권 때 신한일업협정 맺어가지고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내주고 소위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라인 꺼가지고 일본 다 때려잡고 해가지고 그 독도가 완전히 우리 영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김대중 정권 때 신한일업협정 맺으면서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내주고 했는데 그 바다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깨야 되는데 또 그거는 또 지키고 있더만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예.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참 그거 뭐 제한된 시간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예. 아니 근데 하나도 정체적으로 예. 이게 시스템도 없고, 예. 그게 이념에 편향돼 가지고 예. 일방적으로 뭐 짐이 국가다, 뭐 저 루이 16세 같은 그 지금 예.
착각 속에서 국민을 속이고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는 김정은 정권 두둔하면서 예. 비핵화 사기에 완전히 놀아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 그 저기 다 저기 그 모가지 댕강댕강 빨리빨리 그 촛불혁명 한 친구 아 그 형 저 프랑스 대혁명 한 친구들 전부 다 나중에 단두대 다 이슬에 형장으로 사라진 거 아닙니까? 예. 원래 이거 혁명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더라고요. 그. 어쨌든 간에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혁명인데 그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 말로가 비참할 것 같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예예. 예. 뭐 붕괴인데 붕괴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예.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죠. 예.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죠. 예. 저는 빨리 붕괴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 그 크리스마스 연휴 그 다음 날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 제가 좀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소식이 요즘 좋은 게 없어가지고 뭐 좀 뭐 거의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도 거시기 하시죠. 거시기 하여. 자 내년에도 거시기 하시고요. 제동님도 거시기 하시고.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예. 거시기 하시겠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이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